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. 그러니까 형들이랑 나한테 눈치 주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눈치가 보여서 어정쩡하게 해서 나올 바에는 그냥 추리고 나오자 해서 가버렸어요. 아, 그땐 약간 내 마인드가 내가 누가 봤겠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. 지금 내가 생각해도 상상 초월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때는 말만 신입방인지 거기 그냥 노가리 가는 방. 거의 여기가 이제 그 실화냐 나왔을 때 그 방이고. 심심할 때 배구 어때? 프로 고졸 최초 1순위 임동혁 프로 진출 신인들의 끝날 기억합니까? 기억하죠. 이렇게 앉아있었잖아. 장거치님 그거 보고 어벙하다 장거치님, 그래. 장거치님은 저랑 개인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세번 하면 한 번씩은 꼭 저의 얼빵한 사진을 보내요. 배구할 때나 아니면은 좀 옛날 막 어벙한 사진 있잖아요. 고등학교 때나 막. 근데 꼭 그 드래프 사진을 되게 제일 많이 보내요. 그때 엄청 떨렸었거든요, 저는. 막 그때 그 이 몸의 그 상태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. 아 진짜? 소름 엄청 많이 돋고 식은땀 막 날라고 그랬어요. 어벙하게 딱 어벙하게 나왔잖아. 대나무에서 뽑을 줄 몰랐어요. 있었지 않나? 정말 대나무가 아니었어요.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지만 전 현대였어요.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현대 캐릭터 뽑히겠다. 그래서 제가 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. 어? 대나무 날? 왜냐면 내가 딱 뒤에서 들었거든요. 그때 최준식 감독님이 뒤에서 해설하고 있었어요. 대나무는 선수층이 넓어서 딱히 뽑을 만한 포지션 없는데 고등학교 고등학생 자원 인동혁 쪽으로 가나요? 했는데 저 대한항공은 사실 포지션이 꽉 차 있는 팀이 대한항공이거든요. 네. 고등학교 인동혁 선수 쪽으로 가시나요? 아, 걔 추측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? 아, 역시 맞네. 네, 인동혁 선수가 딱 그걸 들었거든요, 제가. 들렸는데 에이, 설마 했는데 딱 제 차 사놓고 팻말이 딱 안 보이는 거예요. 에이, 딱 들었는데 인동혁 나야 이러고 나갔지. 신발에 그 짐풀 닿는 날 기억나? 네. 그때 이제 있던 동기 형이랑 같이 이제 숙소를 매니저 형 차 타고 들어와서 처음 딱 방을 들어갔는데 이제 과장님이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만 하고 대학교 생활 못 해봤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잘 문화를 제가 몰랐거든요. 근데 제가 들어올 때 문을 팡 열고 들어왔어요. 근데 신호 선생님 깜짝 놀란 거예요. 뭐야? 아직도 그 썰이 돌아요. 제가 처음에 입단했을 때 막 그랬다. 이런 썰을 아주 지석이 형이 맨날 막 뭐만 하면 막 말하고 다닌다니까요. 자기는 자기 때는 뭐 이렇게 했다느니 또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뭐 자기 때나 우리 때나 똑같지 뭘. 지석이 맨날 그래. 자기는 그때는 자기 체중 다 아무도 없다고. 지석이 형은 저 처음 봤을 때 저 보지도 않았어요. 나한테 밥 한 번 사주지도 않았어요. 아니 지석이 형은 나 처음 들어왔을 때 나를 취급도 안 했어요. 이제서야 좀 취급해 주는 거지. 취급해줘. 아니 참 취급 안 해요. 죄송해요, 비즈니스죠. 인정이가 입단했을 때 팀이 지금 분위기 아니었잖아, 어쨌든.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호랑이 형? 제일 무서웠던 형은 황민이 형. 일단 나이는 나이 차이 못 속이는 것 같고 일단은 나이 차이 신영수 과장님도 그렇고 처음 입단했을 때는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. 그러니까 형들이랑 나한테 눈치 주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눈치가 보여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, 운동하는데.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. 대한항공이 이런 활발한 이런 완전 이 정도의 분위기 아니었어요, 확실히. 그러면 잘 그나마 거기서 잘 챙겨주는 형? 그때는 뭐 상원 형도 잘 챙겨줬고 그리고 승석이 형도 잘 챙겨줬어요. 처음 왔을 때 시청수 과장님이랑 잠깐 쓰다가 이제 승석이 형이랑 한 2년을 썼는데 그 불편함 없이 잘 썼던 것 같아요, 승석이 형이랑. 말도 잘 안 하긴 하는데 또 말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하게 하지도 않았어요, 승석이 형. 나 사실 참 좋아했지. 제가 좀 아픈 손가락이었죠, 장구치님한테는.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좀 잘 되게 해보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도 장호치님이 저를 엄청 혼자 막힘을 많이 했어요. 뭐라고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그만큼 칭찬도 많이 해줬고 지금도 뭐 지금도 그러잖아. 예, 지금도 장호치님은 저만 보고 살죠. 혈 뚫었죠 그때 살짝 이제 딱 뚫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때도 뭐 또 모르겠어요. 멜로디에 노래 부르듯이 그냥 그 관중들의 그 함성 속에 배구를 했는데 그 포인트 날 때마다의 그 함성을 딱 들으니까 처음이잖아요. 딱 코트에서 그런 함성을 들은 게 거의 챔프전에서 처음에 엄청 떨렸거든요. 근데 하다 보니 너무 재밌었어요. 원래 뭐 또 모를 땐 잘 돼요. 하나하나씩 알아갈수록 더 어려운 거잖아요. 운동도 그렇고 지금은 뭐 저 한영현도 그렇고 뭐 민재현도 그렇고 지금 어린 선수들한테 말해주지만 뭐 또 모를 땐 그냥 밀어붙이는 거라고 그냥 자신있게만 하면 다 된다 하는데 니네가 나중에 뭘 하나 얻었을 때 그거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라고 자주 말해주거든요. 그런 것처럼 그때는 못 때 올랐으니까 그냥 막 덤볐지 그냥 막 때리고 왜냐면 이럴 게 없으니까 나는 지금 외국 선수 안 돼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하는 건데 내가 이럴 게 뭐가 있어. 나는 자신 있게 안 하고 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. 또 그 어릴 때는 더 없잖아요 그런 게.
어정쩡하게해서 나올 바에는 그냥 아... 추리고 나오자 이거 가을에. 그거지 그렇게 치면 선행 포인트 그때지. 안틀리? 안틀리에 대충 컵대. 아, 그렇지. 컵대야지. 내가 쓴 컵대야. 컵대 맞는 것 같아. 그때 컵대에서 자신감 완전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경지가 많이 올라왔죠. 기회를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. 그때는 오히려 배구에 엄청 더 집중할 수 있었던 동기가 부여가 됐어요. 감독님도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관심에 좀 부응을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고, 뭔가 그 전 시즌 때도 좀 아 진짜 이 길이 맞나? 이 포지션을 간 게 맞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프지 포지션으로 우리 국내에서 살아남기가 쉽진 않으니까 이제 막 형들도 장난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래도 그냥 센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는데,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솔직히 기분 안 좋았어요.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. 나는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 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꿔왔는데 막상 이제 프로에 발을 들이니까 벽을 느낀 거예요 제가. 그래서 아 진짜 아닌가 했는데 딱 마침 사연자한테 산타님 그냥 오시고 이제 아프지수로 이렇게 딱 성장하는 모습을 딱 제가 느끼니까 와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죠. 근데 그때 MVP는 솔직히 그냥 나다. 그냥 나다. 그래서 지금 아 맞아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아 그땐 약간 내 마인드가 내가 아니면 누가 받겠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. 지금 내가 생각해도 상상 초월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지? 지금도 생각하면 잘 몰라요. 선수들한테는 겸손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어쨌든 네가 지금 그렇게 경기 때문에 받아 이런 것도 자신감이 필요한데? 자신감 자만감이랑 자신감이랑 다른 거잖아요. 당연하지. 이 자만감은 버리고 어느 정도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죠. 제가 좋아하는 말도 약간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가 날 믿어주겠냐 약간 이런 말인데요.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 자신감이 겉으로 표출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지 또 팬분들도 그렇고 그만큼 저를 믿고 봐줄 텐데 그런 것마저도 표출이 안 된다면 솔직히 더 큰 회사가 될 수 없죠. 내가 경기를 많이 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조금이라도?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. 그냥 아프지 선수 분명히 일단 외국 선수가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회는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많이 뛸 줄은 몰랐어요.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저한테는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해봤었는데 딱 그 기회를 잡을 기회가 온 거예요. 또 그 기회를 잘 잡았죠. 경험도 많이 쌓였고 또 그 해로 인해서 선수들한테나 대중들한테나 인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좋은 대우로 배구를 하고 있고 그 인성혁이가 자리가 외국인 선수만의 전유물이 아닌 걸 보여줬는데 그래도 힘들죠? 안 힘들다면 거짓말인데 오히려 더 그래도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분명히 주전 경쟁이 힘든 것도 알고 있고 이 V리그 문화 자체가 아포지션 선수가 외국인 선수가 워낙 많이 찾아오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거기서 주눅들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. 그 어려운 자리를 제가 깨쳐내면 그만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큰 그림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.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,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심심할 때 배구 어때? 산틀리랑 토니 감독의 차이점은 뭐라고? 산틀리는 아빠 같아요. 엄청 엄한데 가족으로서의 그 포근함이 있어요. 또 공 가서도 확실해요. 이게 혼낼 땐 진짜 겁나 혼내는데 또 운동 꺼내잖아요? 진짜 동네 삼촌이에요. 그렇다면 토미는 형 같아요.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고 그냥 항상 보면 해바라기 같잖아요. 맨날 웃잖아요 일단은. 맨날 웃고 다가와주고 형으로서 좀 우리를 지켜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좀 하나라도 더 동생한테 가르쳐주려는 느낌?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감독 느낌이 아니구나. 저 산틀리 감독님은 진짜 감독 완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독 스타일이고 토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 스타일은 아니에요. 와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처음 왔을 때는. 토미 감독이 작차 멘트 약간 영화 같은 멘트 많잖아. 많아. 어때? 영화 찍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내가 지금?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마다 확실히 또 이거 한국 감독님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영어로 막 그렇게 막 그냥 말을 하니까 멋있어 보이던데 난. 오히려 좀 더 웅장하던데. 팬분들이 막 이제 우리 경기 끝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라커룸 들어갈 때 제발 좀 빨리 나와달라고. 좀만 좀 그러니까 겨울 때나 좀 추우시니까. 근데 감독님도 자기 할 말을 해야 돼. 선수들 인터뷰 있고 그날 만약에 도핑까지 껴버리면은 그 선수 끝날 때까지 감독님 기다려요. 그리고 모든 선수가 다 와야지 모든 스태프들이 다 있어야지 얘기를 해. 감독님이 또 대단한 건 그날을
경기에서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서로 간에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. 오늘 뭐 오늘 경기의 장점은 이거였지만 단점은 이거였다.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니까 다음 연습 때 이런 걸 잘해보자라는 걸 좀 길게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이제 나가다 보면 팬분들이 좀 지쳐가시는 경향도 있죠. 상승형보다 나이가 어렸다는 점에서 선수들끼리 얘기한 건가요? 뭐 위에 형들은 뭐 위에 형들끼리 얘기했겠지만 이제 어리석은 단톡방에서는 야 이거 실화냐? 야 이거 말 되냐?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야 이거 팀 보러 가겠냐? 팀 보러 가겠냐? 야, 이런 얘기까지 했어. 한국의 이런 그 문화에선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그거잖아요. 지금 그렇게 치면은 지금 선수형이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진짜 또 토미 감독님이 대단한 게 선 넘지 않게 딱딱 잘 지켜요.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되게 힘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의 선수인데 나이가 위에야. 근데 거기서도 선 지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근데 이 감정 제어도 잘하고 또 뭐라 할 땐 또 뭐라 할 건 뭐라 하는데도 형 시국도 해줘요. 가끔씩 한 번씩은.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선수형한테 막 이렇게 막 다가가는 톰이 액션이 있거든요. 그럴 때 보면 약간 형한테 동생이 약간 안기는 느낌이거든요. 네, 그런 느낌도 있어요. 형들 단톡방 따로, 얼른 단톡방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? 형들은 단톡방이 없을걸요? 제가 단톡방이 한 다섯 개가 있어요. 코칭 스텝방, 감독님부터 코치님들 그리고 선수들만 있는 방. 그러니까 그 이제 트레이너 쌤들이랑 선수들만 있는 방.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아픈 거 올리거나 치료 받을 때 치료 이제 뭐 올리거나 그런 거 할 때 올리고 감독님이 선수랑 감독님만 있는 방인데 감독님이 이제 막 유튜브 보다가 신기한 배구공사를 찾았다. 이제 영상 보내주는 방. 대한항공 총각방이라고 이제 총각만 있는 방이 있어요. 그 누가 만들었어? 원래 있었어 아니면 들어왔을 때 어떻게? 저 들어왔을 때는 단톡방 자체가 그냥 이거 기본 이거 두 개 돼 있어요. 신입생들이 많아지고 하면서부터 누가 처음 만들었지? 누가 처음 만들었지 모르겠는데 공부보다 총각만 동기성이겠지. 근데 지성이 없어요 거기. 근데 또 은열형은 있어요.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은열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결혼을 안 했었잖아요. 결혼을 했는데 나가냈거든요? 안 나가요. 신입방. 신입방? 네 신입방에는 신입방도 걔네 신입방 방이 따로 있고 이제 우리도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. 신입 아닌데 어떻게 또 다 말만 신입방인지 거기 그냥 노가리 가는 방. 거의 여기가 이제 그 실화냐 나왔을 때 그 방이고 야 이거 팀 돌아가겠냐?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대한항공 이제 그 형들 전달사항 만약에 여기가 좀 지저분하다 여기를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형들한테 좀 그 콜이 왔어요. 그럼 이제 그 콜을 지석이 형이 이제 우리한테 단톡방에 얘기해줘요. 아 여기 좀 우리 다 같이 치우자. 여기 좀 더러운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방도 있고 지석이 형 그런 걸 좀 해 이제? 지석이 형도 아직 그래서 형들한테는 안 되니까 형들 말 들어야죠. 아 그럼 그런 걸 약간 좀 하자라는 거 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? 뭐 선수들 전부 다 좀 지저분한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이제 만약에 이제 숙소 방을 지나가는데 좀 이쪽이 살짝 좀 보기 좀 더러워요. 거의 이제 승석이 형이 엄청 깔끔해요. 그래서 승석이 형한테 약간 좀 얘기가 내려와요. 네, 다 같이 치우자면은 이제 우리는 승석이 형이? 예? 하고 바로 가가지고 이제 애들 가서 치우고 그런 느낌인 거지. 심심할 때 배구 어때? 경기할 때 약간 집중 안 하는 선수한테 막 올려줄 때가 있잖아. 아, 네. 그럴 때 있었어 너도? 제가 좀 집중이 안 되거나 안 될 때는 아예 안 올려요. 아 진짜? 그러니까 좀 휴식을 줘요. 멘탈 회복할 시간을. 집중 안 될 때 더 줘야지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중이 안 될 때 더 올려주면 더 말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. 지성이 형 계속 줘야 돼요. 지성이 형 계속 줘야 돼요. 제형은 심심하면 더 말려요. 오히려 안 심심하게 계속 그냥 오히려 더 타이르고 더 올려주고 더 해야 돼요. 광우 형이랑 산수 형의 그 차이. 네, 이건 서로 공통점인데 선수 형이랑 광우 형은 선수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어떤 선수가 어떤 공을 좋아하는지 아는데 약간 선수 형은 교과서고 광우 형은 장난질. 광우 형은 이 손으로 교란시킨 걸 되게 잘해요. 손으로 막 장난질도 하고 막 이쪽 올려주려다가 이쪽 올려주고 같은 팀 선수 속을 정도로 그러거든요. 근데 선수 형은 혹시라도 못 빼줄지언정 이 선수가 잘 때리게끔 올려줘요. 이게 아무리 원블럭을 빼줘도 공이 안 좋으면 못 때려요 그 공을. 근데 광우 형도 그렇고 선수 형도 그렇고 원맨을 빼주는데도 그렇게 정교하게 빠르게 잘 올릴 수 있는 세타다 보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야, 하룡아 형이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? 방송 빼고 그냥 진짜 그냥 너가 형을 지금까지 봐오면서 형이 꼰대 같냐? 형? 어 솔직하게 말해도 돼? 어 심심할 때 배구 어때?